집은 아직 안 됩니다. 집은 아직 안 돼요. 준비가 되어 됐습니다. 아, 정말 아직 못 봤어요. 정신없어. 그 전간판 내일 꼭 볼게요. 전간판, 네, 아, 내일 안 되고, 이번 주에 주말이나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가구들이 일요일 나와가지고, 집이 휑해요.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죠? 생일 기념 집 이사. 생일날 집을 이사. 지금 부모님이 밖에서 도와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오늘 제 생일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인사를 드리려고 감미로운 인사를 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번 생일도 진짜 뭐야 전광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카페도 막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해외에서도 해주셨더라고요. 태국이었나? 그쪽이랑 일본이랑 거기에서도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고민 중인 게 전간판을 다 보러 가고 카페를 다 가고 싶지만 사실상 그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서울 투어 해야 돼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못본 전광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본 것도 좀만 이해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막 했던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저 생일 그거 해주셨던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멘션과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글들 다 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남은 이사를 마치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렇게 한거 이따가 또볼수 있죠? 볼수 있어요? 못 보나? V앱처럼 볼수 있어요? 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해? 라이브 끝나고? 라이브 저장해놓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굿잡. 뭐야, 왜 이래?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연도 제 생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생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이거 약국 가면 싸게 팔아요. 되게 다량 이만큼의
몇천 원이던가 그러던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고마워. 살 많이 빼셨네요. 다이어트 하세요, 요즘? 요즘에 조금 하고 있어요. 찐것 같아서. Hope you're having a good day. Thank you. Happy birthday, 오빠. Ti amo. Ti amo. 오! 잠깐만. 오씨. 돌려서 보여버렸네. 왜 더블클릭하면은 돌아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오늘 되게 맛있는 아구탕을 먹었습니다. 할리갈리 재밌어. 하리가리. 인스타 라이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아빠가 사줬어요. 생일이라고. 아구탕. 아빠가 사준 아구탕. 맛있었어. 아구탕 처음 먹어본데. 아구찜이 아닌 아구탕 처음 먹어보는데. 보고 싶었어. 여러분, 저 지금 아빠가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튼 이번 생일도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아빠 좀 도와드리고. 네, 효자라고 하기에는 저 이상한 거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라 사실은 효자가 아니죠. 아빠는 별로 못하고 와서 저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잠깐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어제 얘기했던 게 있어서 잠깐 끼니 깼었는데, 오늘 생일도 너무 감사드렸고 내년 생일도 부탁해요. 그리고 원혜 형은 저번에 약속하신 와인 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자. 오케이? 집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원혜 형 답이 없네. 엄마 아빠 나가신. 조만간 또 킬게요, 여러분. 안녕.